반갑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물의 광분의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환이 돼 이때 생성된 누구를 산소와 반응을 시킬까? 수소를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는 수소, 산소, 연료 전지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는 광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때 물의 광분에는 있잖아. 그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인력은 끓는 점 비교하셔야 되죠. 모든 분자는 분산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분자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소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 답은 5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자, 기획부터. 부피는 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얼음이잖아. 물 분자하는 개당 수소결합 개수가 최대 4개로 동일하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냉각이 돼요. 부피가 감소, 밀도는 증가야.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수소결합의 개수는 당연히 지금 뭐해요? 자, 얘는 물이야.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확 증가했죠. 수소결합에 몽땅 다 참여하면서 그런 거야. 수소결합 개수는 증가야 비해서가 크다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비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비열이 크다? 물이 비열이 크죠? 온도 변화는 작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과 얼음을 비교했으니까 D가 물이 크다라는 걸로 니은디귿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문제를 보자마자 발열 반응이야 라는 거 확인되셨을 거예요. 정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죠. 반응 경로가 바뀌죠.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지고요. 자, 그 다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 끝까지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원보다 크다라는 건 맞죠. 답 5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평형상수가 3분의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평형상수는 KC야. 농도와 관련된 거야. 얘가 3몰 농도면 얘는 2몰 농도로 B의 몰 분율을 얘기하고 있죠. 5분의 얼마? 2로 0.4야 라는 걸로 점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몰의 자유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야 라는 걸로 처리가 빠르게 되셨을 거예요. 자, 다소 첫 페이지라 조금 쉽게 출제가 됐고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도 거의 없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6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속도 문제가 나오면 1차 반응이야 라는 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줬다라는 건 반감기를 찾아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T1, T1일 때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의 농도가 지금 몇 배가 됐죠? 두 배가 됐죠. 자, 1차 반응이면 있잖아. 1차 반응이면 V는 K의 A의 1차야. 온도가 일정하면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면 반응 속도 상수가 같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럼 6번에 A값과 B값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A를 보시면 어때요? 반응 속도는 그리고 반감기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의 초기 농도야. 자, 그럼 여기까지만 쌤이 도와드려 볼게요. 자, 봐. A의 초기 농도가 감소가 될 거고 B의 농도는 증가하는데 이때 1차 반응이면 반감기가 뭐하다? 변화가 없어야 돼. 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반감기 변화가 없어. 그 말은 당연히 농도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A의 초기 농도와 반감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서만 반응 속도 상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자, K값은 T2에서가 T1에서의 2배야 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럼 어때요? 반감기가 짧아져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겠다? 반감기가 짧아져야 되니까 두 번을 거치게 되니까 0.012로 얘의 2배 값이 해당이 되셔야 되죠.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여기 기체의 용해도, 아, 헨리 법칙을 묻겠구나, 라는 게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자, 수증기 압력이 0.1기압이기 때문에 A의 압력. 자, 일단 보세요. A가 1기압일 때, 1리터일 때 얼마가 녹아? Wg이 녹아, 라는 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녹아 있는 질량이 얼마예요? 0.1Wg이야, 로 가셔야 돼요. 미안, 분자량이 낮이 M이라고 그랬어. 0.1mg이야, 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편리 법칙이야. 자, 부부남력의 비례야. 자,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요? 자, 저기선 지금 몇 기압이라 그랬지? 1기압일 때는 얼마가 용해가 된다? Wg이 용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X기압일 때는 0.1mWg이 용해가 됐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얼마다? X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X는 얼마죠? W분의 0.1m이야로 가셔야 돼요. 10W분의 m이야라는 건 3번으로 나와 있네요.